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동물,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살아있는 권력의 줄을 댄 사람들 가운데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저 양반이 인간인가 아니면 짐승에 가까운 인간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대통령 부인과 시중에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손혜원이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 첫 번째는 손혜원에 관한 쟁점,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 첫 번째는 정남 목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입니다. 2019년 6월 18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 부장 김영희는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건을 발표했습니다. 절대로 투기를 하지 않았던 손혜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때문에 손혜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권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혜원은 2017년 5월과 6월 두 차례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받아본 뒤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과 그 밖에 지인들 하여금 부동산을 사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사도인 부동산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상당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이 정확히 개발지역 안에 있어 보안자료 정보를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검찰 조사는 얼마나 검찰이 신중하겠습니까? 손혜원 씨가 지금 권력층하고 끈이 잘 닿아 있다는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사르든 파는 것듯이 이렇게 신중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공직 지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죠. 손혜원의 반응은 이날 검찰 발표가 나오자 손혜원은 검찰이 말한 보안자료를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정말 참 한국의 지도자들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남로당에 활동했고 월북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아버지에 대한 서훈 사건입니다. 손혜원의 아버지 손용훈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6회나 보훈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월북 사실과 남로당에 부역한 그런 사항 때문에 유공자 명단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방 직후에 조선노동당 공상청년동맹 서울지부청년단과 남조선노동당 남로당에서 활동한 사실 때문에 줄곧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4월 2018년 4월 광복절 전 독립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986년에 작성된 공적조서에는 손용우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서 밀명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적조서는 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을 때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공적조서에는 손 씨가 월북해 밀병을 받은 시기가 1947년이라고 합니다. 6.25 사변 동안에는 경기도 설악면 세포조직책으로 활동했고 손 씨의 여동생과 사촌 두 명은 각각 여명과 자위대원을 활동하다가 월북하였다고 포함됩니다. 국가보훈처가 적극 협조했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의원회관으로 불러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협조는 곧 정치권의 막강한 권력의 비호나 협조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 부인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그런 의혹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혜원 아버지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사건은 유야무야 된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해방전국에서 남북은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남로당 활동 때문에 남한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남로당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인물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어느 정권이든 간에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주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죠. 그리고 가족들은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했던 것을 대부분 다 기억할 것이고 그 당시 상황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아버지가 대한민국 유공자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에 손혜원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런 집념, 욕심, 사리분별의 뒤떨어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묻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기어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뭐 자식들의 명예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월북을 했고 남로당에 적극적으로
가담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실조차도 없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이 양반들은 그냥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이렇게 둔감시키는데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도 거짓을 진실로 만든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손혜원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시사점입니다.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다 문제가 됐습니다. 목포 투기 의혹건은 목포 투기 사건으로 밝혀졌고 아버지 손용우에 대한 공적 서운 수여는 잘못된 것으로 보훈처장이 정치권의 비호를 받고 협조해 준 것으로 그렇게 판별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그러면은 당연히 사과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시키는 그것이 국민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손혜원과 그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진실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옳은데 너희들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과는 손혜원 씨 그 자신뿐만 아니고 여권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적극 비호를 했기 때문에 옹호를 했기 때문에 항상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아군은 항상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 안고 적군의 상대편의 그런 비리나 나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고 모질게 대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정신구조가 대단히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사과를 해야 되죠. 국민을 두려워하면. 왜?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죠. 그럼 잘못된 일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죠. 너희 아버지는 그때 뭐 했냐? 이렇게 묻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저렇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구나. 저렇게 함부로 시민들을 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양심이나 양식이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있죠. 미안해해야 될 일을 미안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짐승하고 인간이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때 너희 아버지 뭐 했냐? 이런 따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오만하다는 이야기죠. 너희들 떠들든 말든 나는 내가 할 길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유공자로 선정됐으니까 끝났다야. 그래 이렇게 소란스러움이 그냥 가고 나면 다 기정사실이 되는 거니까 나는 다 이뤘다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아무리 디자인 사업 같은 걸 하더라도 일단 공직자가 되면은 딱 그 문턱을 넘는 순간 큰 배움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의 공적인 자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거를 절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은 그렇게 밝힌 거죠. 앞으로 법리 논쟁이 있겠지만 정황을 미뤄볼 때 이해관계가 달려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의혹이 아니고 그건 진실이죠. 처음부터 아, 저 양반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구나. 이게 명백한 사실이죠. 끝까지 아마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열심히 적폐청산을 외치죠. 적폐청산. 얼마나 모순투성입니까? 우리 편 비리는 다 덮어주고 상대편 비리는 작은 거라도 다 파헤쳐가지고 그 박해하고 탄압하고 감방 집어넣고 이게 얼마나 편리한 도구입니까? 시진핑이 그런 짓을 잘했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우리 거는 다 그냥 면제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런 수단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가 악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런 적폐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대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리의 태반은 청와대에 과중하게 집중된 권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문제의 태반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문제의 태반은 정치 권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 때문에 발생합니다. 뭐 재벌을 뭐 이렇게 탄압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작은 것도 권력형 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거죠.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는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 때문이고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통령의 집중된 권력 때문이고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 권력의 자의적 행사 때문에 발생한다. 정파적 이익을 떠나가지고 이 나라가 앞으로 좀 역동적이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멋진 그런 나라로 거듭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을 좀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답은 작은 정부의 해답인 겁니다. 그 작은 정부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산 비중을 줄이거나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걸 넘어가지고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 같은 경우는 더 권력을 몰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그 자유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정치 권력이니까 정치 권력의 비중과 영향력과 그 다음에 파워의 세기를 낮추어가는 그런 제도 개혁을 우리가 해야 더 좀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손혜원 국회의원의 비리 사건과 이런 부분들은 그 작은 사건이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한국의 축소판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냥 그 사건을 개인적인 일탈이다, 개인적인 비리다, 개인적인 욕심이다 그렇게 넘기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가면 결국은 한국의 권력 구조하고도 만나게 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방송에 임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